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어깨와 팔 운동을 해볼 거예요. 헬스장 음악 때문에 오디오가 좋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정말로 많은 팁들이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어깨 후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잖아요. 어,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앞으로 빼고 있으면 네. 이게 끝이에요. 아. 끝까지 못 움직여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만 움직여요. 아. 여기 이 근육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프로텍션 쭉 빼고. 네네. 어차피 이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네네. 그죠. 그 이상 움직이면 견갑이 움직이니까. 이 이상 움직이면 견갑이 그냥 승모근이 생겨버리니까. 네네. 아, 전 그래서 패킹 해놓은 상태로 계속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후면 할 때만 패킹을 빼야 돼요. 아, 이게 훨씬 더 효과 좋아요. 최대 2완을 시켜주거든요. 쭉 앞으로 뒀다가 네. 당겨주는 게 그리고 사실 이걸 하면 네네. 어깨 회전을 많이 못 시켜. 얘가 짧다 보니까.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만들고 당겨야 회전이 잘 일어나니까. 이렇게 좀더 회전을 잘 시켜야 네. 안쪽으로 잡는 게좀더 좋아해요. 안쪽으로 잡아야 조금 더 회전을 잘 시키고. 네네. 첫 번째는 아놀드 프레스. 아놀드 프레스는 어깨 전면부를 많이 쓰면서 네. 어깨 회전을 같이 쓰는 운동으로 되게 조금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아놀드 프레스 10개 할 거예요, 10개. 10개. 그 다음에 이제 정석 숄더 프레스를 할 건데 네. 이때 포인트는 짧고 빠르게 치기. 짧고 빠르게 치기. 빵!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천천히 해도 좋지만 네. 빨리 할때또 빨리 할때 좋은 이점은 뭐냐면 근육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근육에 동원되는 숫자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최고 속도로 최대 수축을 좀더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천천히 수축하는 것보다는 빵 치는 게 훨씬 더 강한 수축이 와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트레이닝에 응용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벼운 무게로 할 때는 가끔씩은 천천히 됐다가 가끔씩 엄청 빨리 짧고 이렇게 땅 치게 됐다. 오늘 이렇게 20개씩 5세트 할 겁니다. 네. 시작해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왔다. 일곱, 여덟, 아홉, 라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지금 소위 비하인드 넥프레스 20개 하고 네. 난 사이드에서 20개 네. 이거 가볍게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짧고 이렇게 빵빵 20개 와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 같은 경우는 옆으로 그냥 20개를 하고 네. 앞으로 살짝 앞으로 20개, 아니 10개를 해요. 아 이렇게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살짝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여덟 두 개만 아홉 다섯 열 반대 마지막 운동 덤벨 스윙이요. 3두는 3두를 슈퍼 세트로 할 겁니다. 이렇게 먼저 잡아서 언더로 네. 다운을 시키고 익스텐션 시키고 그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오버로 네. 익스텐션 시키고 요거 두 개 할 거예요. 네. 첫 번째 세트 1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운동 어떤 운동입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는 운동, 삼두 운동이나 킥백을 할 건데. 킥백? 저는 개인적으로 킥백을 테이블로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덤벨은 땅 치고 나면 힘이 일정하게 전달이 안 되는데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일정한 힘이 계속 팔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절정 수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그립 아무것도 안 쓰고 여기 이거 그냥 요거 잡고 팔 90도로 만든 다음에 이 90도로 만든 팔을 뒤로 그냥 쭉 뻗어준다 생각하고 수축 수축 그냥 팔을 조금 더 바깥쪽으로 벌려줄 수도 있고 팔을 안쪽으로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편한 대로 편하게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팔꿈치가 등보다 많이 낮게 있으면 여기가 좀 더 많이 자극이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팔꿈치의 각도를 위로 올려주면 전체적인 삼두의 느낌이 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쪼는 부위가 달라지죠? 네네. 3세트 동안 똑같이 리버스 컬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대로 돌려잡고 청소 컬 하고 이것도 아 이건 15개 15개 힘들거든요. 10개 10개 많이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리버스 컬을 많이 해주면 여기랑 여기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많이 커져요. 그래서 좀 더 멋진 전완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엄지를 떼니까 훨씬 네, 느낌이 훨씬 오죠. 느낌. 마지 패드 같은데 기대가지고 최대한 반동 못 쓰게끔 해서 이렇게 기댈 거예요. 기대고 처음에는 이렇게 팔 꿈치 앞으로 주고 이렇게 올릴 거고 이렇게 10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먹고 해먹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